여행에서 사진을 찍을 때 알아두면 유용한 표현을 저와 함께 공부합니다. 이걸 공부하기 앞서 우리 질문에 대한 제가 대답을 알려드릴게요. I live in Jeju. 얘랑 I live on Jeju Island.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했는데 제주는 도시입니다. 도시 앞에는 in을 쓰는 게 맞고 island가 나오면은 제주도죠. 그래서 섬 앞에는 전치사 on을 쓰는 게 맞아요. 파파고에서 I live in Jeju Island 라고 했는데 in보다는 on이 더 좋은 표현이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첫 번째 나오는 표현 들어가 볼까요? 자, 사진 참 잘 받으시네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진을 잘 받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바로 photogenic. photogenic. 우리 포토제닉상 이런 거 들어봤죠? photogenic. 이 자체가 형용사로서 사진을 잘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진 참 잘 받으시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숨어있는 주어예요. 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you죠. 그러니까 한국말에 숨어있는 주어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you가 사진을 잘 받는 이라는 photogenic 이렇게 쓰면 돼요. photogenic. 좋아요. 그럼 얘가 형용사입니다. 얘랑 얘랑 연결해 주니까 문장에 동사가 없네요.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그래서 You are photogenic. You are photogenic. Do you think I am photogenic? Of course. Frank is photogenic. Thank you.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분 형용사 사진을 잘 받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와, 이거 너 사진 되게 잘 나왔다. You are photogenic. You are photogenic. 이 표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나오는 거는 저는 사진이 잘 안 받아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받다라는 표현 receive 이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영어는 이거에 대한 뜻을 보죠. 자, 사진이 안 받는 단어는 그 사진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다? 나는 안 좋아. 주어는 I죠. 보인다라는 동사. 뭐뭐처럼 보인다. 보인다? Look.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자주 안 바뀌는 거는 이거 외우면 안 돼요. 사진빨이 안 받는다? 외우면 안 돼요. 주어 동사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보이는 거죠. 어떻게? Bad.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어디 안에? In pictures, 뭐 photos 해야 됩니다. 이게 사진빨이 안 받는 거예요. 저 사진이 잘 안 받아. 저 사진 찍는 거 안 좋아요. I don't like to take pictures. 사진 찍히는 것도 안 좋아요. I don't like to be taken pictures because I look bad in pictures. I look bad in photos. I look bad in photo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외우면 안 됩니다. Look bad, 사진빨이 안 받는다. Look bad, 아니에요. 그냥 나쁘게 보이는 거야. 어디 안에? In pictures.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어플로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I like to take pictures with an app. Because I look better with apps.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I look better. I look better. 이런 표현 좋아요. 자, 우리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는 실물이 더 나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실물이 더 좋다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는 더 좋아 보인다라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You 보인다라는 동사? 그렇죠. Look better.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You look better. You look better. 이게 나왔죠? 실물이 더 나으세요라는 표현을 실물이라는 real face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숨어있는 주어. 이 사람한테 실물이 훨씬 난데? 주어는 당신이에요. You look better.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너는 더 좋아 보여. 직접 얼굴을 맞댔을 때는 in person이라고요. In person. You look better in person. 이게 바로 실물이 더 나으세요. You look better in person. You look better in person. 자,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you look better가 쓰이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죄송한데 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자, 요거 일단은 제가 한국식 영어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I'm sorry. 전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그러면은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그럼 내가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찍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찍다는 take예요. 찍히는 거는 I don't like to be taken이라고 합니다. I don't like to be taken. I don't like to be taken. I don't like to be taken. 뭐를? Pictures. 이렇게 쓰면은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요 라는 뜻인데, 사실 사진 찍는 것이 싫은 이라는 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형용사인데 바로 뭘 쓰냐면은 camera shy. camera shy. 뭐 연결해도 됩니다. camera shy. camera shy. 형용사로서 사진 찍히는 게 싫은, 수줍은. 카메라 앞에만 서면 얼죠. I am camera shy. I am camera shy. 이렇게 듣습니다. Sorry, I'm sorry, I'm camera shy. I'm sorry, I'm camera shy.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죠. So camera shy means I don't like to be taken pictures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사진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사진, the picture is shaking 하면은 사진이 뭔가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되게 이상한 영어가 된다. 조금만 기억해 보죠. 사진이 흔들린다는 소리는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뿌연 거. 영어에서는 바로 blurry. blurry 라고 합니다. 혹시 포토샵 하시는 분들은 요거 blurry 처리해줘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자이크 처리 비슷하게 뿌옇게 해줘. blurry. 여기 아이들이 블러리 하고 있죠? 블러리야! blurry. blurry 라는 형용사입니다. blurry. 자, 요거를 쓰면은 뿌연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진이 흔들렸으니까 그 서로 알고 있는 사진, the picture. 얘를 쓰고 형용사가 얘입니다. 그래서 is blurry. 이렇게 쓰면은 the picture is blurry. the picture is blurry. 좋아요. 그게 바로 사진이 흔들렸어요. 아, 내 얼굴 되게 이상해. 얼굴 흔들렸어. My face is blurry. I don't like it. I don't like it. My face is blurry.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다음 표현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 초점이 안 맞았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out of, 이건 외워야 됩니다. focus. out of focus. out of focus. 이 표현을 쓰면 돼요. out of focus. 그래서 초점이 안 맞은. 초점이 안 맞은. 그럼 앞에 주어만 쓰면 돼요.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았다. the picture. 일단은 사진이니까 어떻게 쓴다? is를 쓰면 돼요. the picture is out of focus. the picture is out of focus. 이렇게 쓰면은 사진 초점이 안 맞았습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하나씩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out of focus, sorry, it is out of focus, the picture is blurry, I'm not photogenic, I'm camera shy, I'm not photogenic, I'm camera shy.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계속 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배경에 폭포가 나오게 찍어주실래요? 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되게 좋아요. 일단 폭포는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네요. water falls. 하면은 폭포가 됩니다. waterfalls. waterfall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배경에 폭포가 나오게 해줄 수 있니? 그럼 당신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Could you? 일단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영어는 숨어있는 주어를 잘 잡아야 됩니다. Could you? Could you? 일단은 이 사진이 있으면은 이 사진 안에 이렇게 폭포가 있고 여기 산이 있는 거죠? 이거를 얻는 겁니다. 사진 폭포가 나오게 찍어달라는 소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get 해야 돼요. get을 해야 돼요. 그래서 could you get
Could you get? Could you get? 뭐를? 서로 알고 있네요. The waterfall. 여러 개면 waterfalls. 배경이니까 이 배경 안에 들어가는 거죠. In the background. 이렇게 하면은 배경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줄 수 있나요? 폭포를. 저 큰 나무가 보이게 찍어줄 수 있나요? 바꿔볼까요? 큰 나무가 보이게 찍어줄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상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 큰 나무 보이죠? 이 큰 나무는 얻으세요. Could you get the big tree? Could you get the tall tree? Could you get the tall tree? 어디 안에? In the background.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하면서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여러분 4월 17일 그리고 24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는 여러분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바로 10분을 추첨해가지고 제가 멤버십 무료 이용권을 드립니다. 이 멤버십 프로그램이 어떤 거인지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누가 찍는 겁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게 내가 찍는 거죠. 그럼 제가 찍어도 될까요? 이 숨어있는 주어를 잘 말해야 됩니다. 시작! 그렇죠. Could I? 정중하게 갈 수도 있고 뭐 캐주얼하게 간다. Can I? 정말 정중하게 갑시다. May I?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Could I? 사진 찍다? 동사네요. Take. 약간의 사진. Some pictures. 여기니까 her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블로그 맛집을 해. 블로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음식 좀 사진 찍어도 돼요? Could I take picture of this food? 뭐 이런 식으로. Could I take some pictures here?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다음은 여기서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할 때 너는 안 돼. You shouldn't. You shouldn't.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사진 찍다. Take pictures. 여기니까 here. You shouldn't take pictures here. You shouldn't take pictures h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직설적인 말이에요. 약간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를 이 원어민들은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은 allow, 허락하다는 동사 allowed, 허락된 이라는 약간 돌려 말하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너는 허락되어지지 않았어. 어떻게 말한다? You 허락된, 얘는 형용사예요. 허락된 형용사니까 동사가 없네? 비동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비동사입니다. You are not allowed. 이렇게 쓰면은 아주 멋진 말이 됩니다. You are not allowed to take pictures here. 이렇게 하는 거예요. You are not allowed. 이 표현이 you shouldn't take. 이 표현과 비슷합니다. 얘가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allowed to talk to Frank. Frank랑 말하면 안 돼. You shouldn't talk to Frank. He's mine. My boyfriend. Don't talk to him.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 좋아요. 복도에서 뛰면 안 되는데 You shouldn't run in the hallway. You shouldn't run in the hallway. 얘도 되지만 You're not allowed to run in the hallway. You're not allowed to run in the hallway. 이렇게도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은 가입 버튼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열심 학생이 있고 열정 학생이 있어요. 오전 8시 수업만 듣고 싶다면은 열심 학생을 18,000원 한 달에, 오전 8시 수업, 저녁 9시 15분 수업도 듣고 싶다. 한 달에 30,000원입니다. 열정 학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가입을 눌러 주세요. 다음이 나옵니다. 정보란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뜬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심 또는 열정 학생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요. 플래시를 터트리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플래시를 터트리다. 터트리다는 소리는 플래시를 키는 겁니다. 우리는 후레시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flash 번쩍번쩍하는 섬광이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마세요. 세게 나가네요. 하지 마. Don't. 터트리다. 터트리는 건 키는 거죠. Turn o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게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 동사를 문장에서 동사를 잘 잡아내냐 못 잡아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수 있냐 없느냐가 판단됩니다. 후레쉬를 터뜨리지 마. Don't turn on. 이게 한 번에 안 나오죠. 에어컨 키지 마. 이건 나옵니다. Don't turn on. 근데 후레쉬 터뜨리다. Don't turn on. 뭐를? The flash.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쓰면은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을 해도 되나요? 라는 표현.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하면은 May I? 또는 Could I? Can I? 이 세 개 중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May I? 비디오 촬영은 가져가는 거죠. Take a video. 근데 조금 약간 영화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찍는다. Film. 뭐 만든다, mak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사를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하다라는 표현을 비디오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앞에 어떤 동사를 쓸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또는 여러분 shoot이라는 표현도 써요. shoot 그래서 이것도 촬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편한 대로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얘는 좀 영화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촬영할 때 film을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냥 이 버튼을 누르세요. 자, 누르다라는 동사. 물론 쉬운 동사 push가 있습니다. 자, push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동사 뭐가 있을까요? press. press. 이게 언론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르세요. press. 이 버튼. this button. 이렇게 쓰면은 완벽한 말이 되겠죠. 그냥 이 버튼만 누르세요. Just press this button. Just press this button. 앞에 just를 쓰면은 조금 더 살아있는 영어가 됩니다. 자, 가까이 모여주세요. 가까이 모여주세요. 자, 일단은 모여주세요라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게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게 가까이라는 뜻이 close. close. close는 닫다고 close. close. 여기서 더 가까이. closer. closer라고 합니다. 그럼 이 close를 얻는 거네. close를 얻는 거네. 그래서 앞에 get을 쓰면 돼요. 이게 명령이면 get closer. get close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모두 함께라는 together.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et closer together, get closer.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 please get closer, please get closer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세요. please get closer into the center, into the center 뭐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알아두면 되게 좋죠.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끔 okay, okay 이게 아니라 please get closer. Please get closer. 이런 표현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저랑 사진 한 장 같이 찍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너 할래? 너 할래? 너 원하니? Do you want? 근데 Do you want는 조금 무리하니까 정중하게. 그렇죠. Would you like?
일단은 얘가 do you want라는 뜻입니다. to 동사 take 뭐를 pictures 누구랑 나와 함께니까 with me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표현들 처음에 어떻게 문장을 시작하냐? 한 장이네요. 죄송합니다. A picture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을 영작할 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주어를 어떻게 넣고 어떤 동사를 빼서 얘기하는지를 계속 저의 유튜브 강의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찍을래요? 이 사람이네?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누구랑? With me. 제 사진 좀 찍어줄래요?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of me? 얘는 of죠. 나의 사진을 찍는 거니까. 나랑 찍으면 Would you like to take a picture with me?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본다고 영어가 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하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천안 동탄 그리고 강남에 있다면은 저와 함께 팀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늡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 내가 영작하는 게 좀 재밌어. 영작 괜찮아 하면은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월화목 오전 8시 저녁 9시 15분 라이브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도 공부하고 이 단어를 활용해서 문장도 만들어보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영어에 관련된 질문도 하고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제가 기초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기초 좀 혼자 공부하고 이제 이런 영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를 누르시면은 6개월 1년 그리고 집중 케어 1:1 반까지 모든 게 있습니다. 저를 믿고 여러분 저의 교육 과정을 따라오시면은 영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